숄더리그라고 하는 영상 촬영 장비를 많이 아실 겁니다. 일반적으로 어깨에 얹어서 카메라의 움직임을 방지해 주면서 또한 부수적으로 팔로우 포커스라든가 매트박스, 기타, 라이트 등 여러 가지 장비를 같이 얹음으로써 팔의 힘을 분산시켜 주는 그러한 역할을 하는 것이 숄더리그라고 하는 장비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숄더리그 장비는 아주 고가의 장비가 아닌 이상 대부분 수동으로 동작하게 되어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포커스가 아니라 줌도 전동으로 잡을 수 있는 숄더리그가 있다고 그러면 믿으시겠습니까? 세븐오크라고 하는 메이커에서 나온 새로운 전동 숄더 장비가 있습니다. 근래에 유쾌한 생각이라고 하는 영상 장비 유통회사에서 수입하여 정식으로 판매를 개시한 장비입니다. 전동 숄더리그는 일반적인 숄더리그와 같지만 팔로우 포커스, 즉 포커싱을 잡을 수 있는 기능과 아주 큰 장점으로 줌을 잡을 수 있는 기능을 둘 다 전동으로 구현한 장비입니다. 전동 숄더리그 안에 들어있는 부품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어깨에 멜 수 있는 숄더리그와 어깨에 받치는 숄더 패드가 한 조인 로드 시스템이 있습니다. 메인 로드 시스템이고요. 카메라를 설치할 수 있는 카메라 플레이트가 별도로 있습니다. 또한 두 개의 손잡이 핸들이 있는데요. 이 핸들은 일반적인 숄더리그와 달리 모터를 구동시킬 수 있는 버튼 스위치가 달려 있습니다. 또한 속도를 조절할 수 있는 기능도 같이 있는 손잡이입니다. 두 개의 저속 DC 모터가 있습니다. 또한 삼각대 등에 고정시켰을 때 숄더리그의 후면에서 모터를 컨트롤할 수 있는 컨트롤러, 또한 전원을 공급할 수 있는 컨트롤러가 같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간단한 부품 소개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숄더리그 저도 참 좋아하는데요. 한번 자세히 살펴보도록 할까요? 일반적인 숄더리그와 아주 비슷한데 두 개의 손잡이와 두 개의 모터 그리고 빙빙 꼬여있는 이러한 선들이 있다는 게 좀 특색이 있습니다. 자, 전원을 한번 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전원이 온 되고요. 이제 각각의 모터를 한번 살펴보도록 할까요? 예, 컨트롤러를 돌리니까 모터가 움직이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자, 바로 이러한 모터를 이용하여 줌과 포커스를 전동으로 컨트롤하게 되는 것입니다. 카메라를 연결해 볼까요? 지금 전동 숄더리그의 가장 핵심 부분이라고 할 수 있는 모터와 렌즈 사이의 벨트 드라이브 방식을 보고 있는 중입니다. 바로 이게 세븐오크 전동 숄더의 가장 큰 특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한번 구동시켜 볼까요? 전동 숄더리그는 두 개의 컨트롤을 갖고 있는데 하나는 어깨에 메었을 때 손으로 잡은 핸들에서 조절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요. 또 삼각대에 얹어놨을 때는 후면부 컨트롤러에서 조정을 할 수가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본격적으로 어깨에 한번 매볼까요? 지금 이 상태에서 일반적인 숄더리그와 가장 큰 차이점이면서 큰 장점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만약에 팔로우 포커스가 달려있는 숄더리그라고 했을 경우에는 촬영을 진행하다가 포커스를 컨트롤하기 위해서 손을 떼게 됩니다. 손을 떼고 팔로우 포커스 기어를 돌리다 보면은
흔들리는 현상을 일으키게 됩니다. 이에 비해서 전동 숄더 리거는 양손으로 핸들을 잡고 있는 상태에서 포커스를 컨트롤 할 수 있음은 물론 동시에 줌을 작동시킴으로써 수동 팔로우 포커스와는 달리 손을 떼지 않음으로써 흔들림을 최소화할 수 있다는 그러한 장점을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진공관 앰프를 촬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동이 아닌 숄더 리그를 사용할 때는 촬영 중 포커스를 잡기 위해서 오른손을 떼거나 혹은 줌을 만지기 위해서 왼손을 떼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때마다 숄더 리그는 좌우로 흔들리게 됩니다. 하지만 세븐워크 전동 리그는 잡고 있는 핸들에 버튼을 누르는 것만으로 줌인과 포커스를 손쉽게 잡아줄 수 있기 때문에 보다 편리하고 안정적인 촬영이 가능하게 됩니다. 이상 유쾌한 생각의 전동 숄더 리그를 살펴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